절기상 입추인 오늘 도내 전역에는 꽤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해 폭염은 사라졌지만 이번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공사장 인부들이 허겁지겁 몸을 피합니다. 캠퍼스 교문을 오가던 행인들도 옴짝달싹 못하고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비가 안 오는 동안 너무 더웠는데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시원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호우주의보와 함께 오후 들어 강한 비가 내리면서 완주와 전주 지역 낮 기온은 2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완전히 누그러지는 건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입추 이후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더 기온이 치솟으며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올해 역시 가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내렸고 절기상 입추지만 현재 전라북도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은 33도 이상의 폭염은 지속되겠고 일부 동부 내륙에서는 소나기도 내리겠으니 현재 도내 가축 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지난해만큼은 아닙니다. 94% 정도가 양계가 있고요. 전년 동기 한 21% 현재. 지금 뭐 기상청 예보나 이런 걸 보고는 있는데. 기상지청은 현재 9호 태풍 레키마와 10호 태풍 크로사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어 전북도 다음 주 중반에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